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리포터와 마법사 아이돌 챕터 3 페이지는 35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편지가 왔습니다. 해리한테. 자, 우리는 이미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그래도 그 책에서는 그 영화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자, Uncle Vernon ripped open the bill, snorted in disgust, and flipped over the postcard. 자, Uncle Vernon 이제 삼촌은 ripped 찢었어요. 찢어서 열다 그 말이죠. The bill, 청구서를. 그리고 snorted. 자, snort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콧방귀를 끼는 거죠. In disgust. In disgust 하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뭐 넌더리가 나서 역겨워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청구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물세라든가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이고 참 하면서 콧방귀를 끼면서 그런 느낌인 거죠. 자, and flipped. 뒤집었어요. Flip 하면 뒤집었다 그 말이죠. Over the postcard, 이제 엽서를. Marge's ill, he informed Aunt Petunia, ate a funny whelk. 자, Marge가 아프대. ill 하게 되면 아프다 그 말이죠. He informed. Inform 하게 되면은 우리가 information 하면 정보를, 자, 정보라 그러죠. 그래서 informed 하게 되면 이제 정보를 주다. 이제 알려주다. Aunt Petunia한테 ate a funny whelk. whelk 하게 되면 이제 뭐 고동 같은 거? 약간 그런 식의 그런 그 조개는 아닌데 약간 고동 느낌의 그런 것들을 소라 같은 거 그런 걸 보통 말하죠. Dad said Dudley suddenly. Dad, Harry's got something. 아빠, 어? 이제 두들리가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아빠, 해리가 뭔가 가졌어요. 쟤 지금 뭐 있어? Harry was on the point of unfolding his letter, which was written on the same heavy parchment as the envelope when it was jerked sharply out of his hand by Uncle Vernon. Harry는 이제 on the point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점이다 그 말이죠. 점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기 직전이다. 그런 느낌인 거죠. 바로 그 점 위에 있었어요. Unfolding, 펼치기. 그러니까 자기 편지를 열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Which was, 그것은 이제 편지를 받아주는 말이죠. Which was written, 써져 있었다. 수동태로. On the same heavy parchment, 같은 이제 무거운 그런 양피지로 적어져 있었어요. As the envelope, envelope처럼, 여기서는 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봉투처럼. When it was, 그때가 언제냐? 그때, 바로 그때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때, 바로 이제 열려고 할 때, jerk, 우리가 jerk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을 뭐 jerk라고 하게 되면은 뭐 나쁜 놈, 뭐 그런 뜻도 있는데, jerk 하게 되면 이렇게 확 목을 돌리다? 뭐 그런 뜻이 있었죠. 그런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확 하고 그것이 뺏겨갔다 그 말이에요. 확 이렇게 잡아 누가 낚아채갔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harply, 날카롭게. 그의 손에서 Uncle Vernon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해리가 한마디로 이제 그 봉투를 열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확 하고 이렇게 낚아쳤다 그런 식의 느낌입니다. 자, 좀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That's mine, said Harry, trying to snatch back. 내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겠죠? Trying to snatch 하면 이렇게 낚아채다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시 낚아채 오려고 하면서. 자, who'd be writing to you? 누가 너한테 쓰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Sneer 하게 되면 이제 비웃다. 그런 느낌이에요, Uncle Vernon이. Shaking the letter open with one hand and glancing at it. 자, shaking 흔들면서. 편지를 흔들어서 이제 열면서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한 손으로는 딴 거 하고 딴 데 쳐다보면서 이렇게 탈탈탈 털면서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털어서 이렇게 그 공중에서 털어서 편지를 이제 열려고 하는 거죠. 한 손으로는 and glancing at it 그걸 쳐다보면서 His face went from red to green faster than a set of traffic light. 그의 얼굴은 갔다 뭐에 빨강에서 녹색으로 더 빠르게 뭐보다 set of traffic light. Traffic light 하게 되면은 그 신호등이죠. 신호등 한 세트처럼 그러니까 빨간 불, 녹색 불 다 있는 걸 보고 한 세트가 되겠죠. 이 한 세트처럼 한 세트보다 더 빠르게 이제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여기서는 went는 갔다란 말보다는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더 빠르게 이 신호등보다 and it didn't stop there.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있으면 뭘 말하냐면요. 얼굴 색깔이 바뀌는 거. Within a second, it was a grayish white of old porridge. 자, within 안에 뭐 이거는 뭐 범위 안에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몇 초 안에 또 그것은 grayish 약간 회색빛에 흰색이 됐어요. 뭐가? 얼굴이. Old porridge. 오래된 그 죽처럼.
죽 보면 우리가 뭐 전복죽이나 이런 뭐 죽 보면 약간 색깔이 회색빛 나죠. 그런 식의 이제 얼굴이 이제 불그락 푸르락 우리말로 하면 울그락 푸르락 했다가 또 이제 잿빛이 됐다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푸투니아 he gasped. 자, 이제 자기 와이프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gasp 하게 되면은 숨을 갖다 이제 헉헉거리면서. 자, Dudley tried to grab the letter to read it, but Uncle Vernon held it high out of his reach. 자, Dudley가 잡으려 했다가 말이죠. grab 하게 되면 편지를 뭐 읽으려고. 하지만 Uncle Vernon이 그걸 들고 있었어요. 높게 out of his reach 하게 되면 그가 도달할 수 있는 밖에 높이로. 그러니까 높이 들어 올려서 이제 더 이상 잡지 못하게끔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말이죠. Aunt Petunia took it curiously and read the first line. 자, 그리고 이모는 그것을 갖다가 curiously 하게 되면 이제 curious 하게 되면 우리가 호기심 많이죠. 호기심스럽게 그걸 갖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읽었다가 말이죠. 첫 번째 라인을. 아니 이게 뭐길래 남편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그게 궁금했겠죠. 자, for a moment it looked as though she might faint. 잠시 동안 it looked처럼 보였다. 뭐 마치란 말이죠. as though 그녀는 faint 하면은 기절할 것 같이 보였어요. She clutched her throat and made a choking noise. 그녀는 이제 clutch 하게 되면 잡다란 말이에요. 목을 이렇게 쥐어잡았어요. 그녀의 목을 자기 스스로가 마치 숨이 막히는 것처럼 and made a choking noise. 자, 숨이 막히는 소리를 낸 거죠. 킥킥거렸겠죠. 자, 좀 내려갈게요. 자, 좀 더 내려가서 Vernon, oh my goodness, Vernon.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소리를 질렀겠죠. They stared at each other, seeming to have forgotten that Harry and Dudley were still in the room. 자, 그들은 서로를 이제 쳐다봤어요. Seeming, 뭐뭐 하면서, 이제는 이거는 분사구문이죠.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seem이란 말이 뭐뭐 한 것 같다는 말이죠. 뭐뭐 하는 것 같아요. Forgotten,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Harry하고 Dudley가 여전히 방에 있다라는 걸 잊어버린 것처럼 서로를 쳐다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신이 없어서 이제 그 둘 아이들은 이제 신경도 안 쓴다 그 말이죠. Dudley wasn't used to being ignored. 자, Dudley는 자 비동사 나오고 used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 형태 이게 동명사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는요, 뭐뭐에 익숙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Dudley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뭐 being ignored 무시 당하는 거. 자,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썼죠. 자, 그래서 무시당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항상 자기를 어이구 귀염둥이 이런 식으로 봐주다 보니까 이런 식이 자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He gave his father sharp tap on the head with his smelting stick. 그는 아빠를 자 sharp 날카롭게 tap 하면 치는 거죠. 그러니까 때렸다고 말이에요. 그의 머리를 아빠 머리를 그 자기의 그 막대기로 그랬잖아요. smelting stick 그 막대기로 아주 버릇이 없죠. I want to read that letter, he said loudly. 나 그 편지 읽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한 거죠. I want to read it, said Harry furiously, as it's mine. 제가 그거 읽고 싶다고요. Harry가 furiously, 아주 화나게 말을 했죠. 여기서 S는 because란 말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건 내 거니까. Get out, both of you, 너희 둘 다. A crooked Uncle Vernon stuffing the letter back inside its envelope. 자, crook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막 개구리 소리란 그 개굴개굴 그런 소리도 되고요. 약간 그 목이 이제 허스키 돼가지고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걸걸하게 마치 꽥꽥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stuffing. 자, 우리가 stuff란 말 지금 또 나오죠. stuff 하게 되면은 그 쑤셔 넣었다. 그런 말이죠. 수셔를 넣으면서 편지를 다시 그 봉투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자 그리고 Harry didn't move. Harry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I want my letter, he shouted. 자,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는요. 되게 큰 소리로 아주 고함을 치르는 거예요. 난 내 편지를 원한다고 해. 그는 아주 이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이죠. 자, 이제 그 이 부분은 영화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인지는 대충 머릿속에는 그려질 거예요. 자, 이제 해리가 드디어 편지를 받았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책에만 있는 좀 더 아기자기하고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